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충북 옥천에 나왔습니다. 와 저기 보시는 것처럼 경치가 너무 좋고 날씨도 너무 좋은 날 이곳에 왔는데요.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독이 센 바로 왕진의 농장을 왔습니다. 야 어, 진해 농장 어딨어? 어? 어딨어? 아, 저기 쳐다보는 거야? 저기 있어? 어, 알았어. 자, 지금, 저희 데리러 오셨거든요? 와, 이거 나무 뭐야? 와, 좋아요. 어? 와, 이 진해 농장이 산 깊숙한 곳에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여기 나도 있네? 오, 안녕하세요. 와,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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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도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 진짜 풍경이 너무 그림같이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와, 굉장히 좋은 곳에서 이 진해 농장을 하시는데, 아,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옥천 진해 농장을 하고 있는 박문현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나라에 근데 진해 농장이 저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 예, 대부분의 분들이 네. 실내에서 하셨는데, 그분들이 많이 접었어요. 그 징긴 다리에 그 점이 찍히는 그런 병이 오면 진해는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 약간 전염병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아, 그렇구나. 지금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근데 여기 혹시 몇 평 정도에? 하나에, 그러니까 한 180, 한 200평 거의 될 것 같아요. 오, 혹시 여기 들어가서 한번 봐도 될까요? 들어가시죠. 오! 야, 여기 돌담이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엄청 쌓여 있어요. 몇십만 마리가 들어있는데도 만나기가 참 귀해요. 힘들어요. 아 맞아요. 여러분들 진해는 야행성이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지만 이런 돌담 사이에 숨어서 살고 하기 때문에 좀 보기 힘든데 진짜 신기하죠? 요거는 제 생각에 습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여기가 땅이 너무 습도가 높아요. 최적의 환경은 약 땅 속의 습도가 40 내지 약 55%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은데 너무 여가 과습에 진털이라. 오, 야 여기도 엄청 많네. 와 여러분 다 레드렉이에요. 이 정도면 성체급이죠. 아, 큰 거죠. 지금 많이 정도. 자 여기도 한번 들춰볼까요? 왠지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긴 없네. 거긴 여기도 없네. 딱 있는 곳만 있구나. 네네. 와, 지금 대박이죠. 이렇게 큰 야외 방사장? 야외 사육장이 이렇게 두 규모가 세 개까지 있네. 여기 한번 드셔볼까요? 과연? 아이고, 뭐야, 멜리패드. 오, 지렁이. 아, 여기는 없는데, 오, 예, 나와 있어.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오, 여러분들 예상치 못하게 노래기가, 야 거의 다 여기인데 얘네들은 다 돌담에 다 들어갔나 봐요. 예. 오, 겁나 크다 얘. 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오, 밀리패드 아주 탐나네. 아, 여기 귀뚜라미 먹이로 일부러 풀어놓으신 거죠? 예. 근데 여기가 여러분 되게 특이한 게 이게 야외 사육장이지만 얘네들이 지네들이 막 꿈틀꿈틀하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땅에 묻으신 거죠? 여기 예. 테두리는. 거기도 한 40cm 깊이는 들어가 있습니다. 와,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키우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실내에서도 이렇게 진해를 엄청 많이 사육하고 연구하고 계시거든요. 대표님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요. 이거는 이제 닭사료, 병아리 사료인데. 네네네. 귀뚜라미 먹이를. 아 귀뚜라미가 먹어야 이제 진해가 또 얘들을 먹으니까. 아 또 영양가 있는 먹이를 주기 위해서 아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셨고. 근데 이거 말고 이것도 신기해요. 이것도 궁금한데 이게 혹시 뭘까요? 아 이거는. 겨울에 네. 겨울잠을 자게 하기 위한 진해 포충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 겨울잠 자는 것까지? 네. 아직 이건 완성된 건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톱밥과 톱밥을 넣고 식초를 넣으면 네. 사슴벌레 그 애벌레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아, 오 그럼 겨울잠 플러스 먹이 생성. 네. 오 이거 개발하신 거죠? 네. 아, 한 사육장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저 가기 전에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야외에서 하다 보면은 무조건
야생동물이라든지 뭐 다양한 생물들이 진해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로 피해가 이제 두더지 피해. 두더지가 제일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귀뚜라미를 넣으니까 개구리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개구리요?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귀뚜라미의 천적은 개구리. 그럼 진해의 천적은 두더지. 아, 여러분들 진짜 그냥 자연 친화적으로 반 자연 친화적이네요. 네, 반 자연 환경을 그대로 살리셔서 이렇게 개발하신 시스템으로 진해를 사육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실험실에도 진해가 많은 건가요? 걔네들은 볼 수 있죠? 아, 네. 내려가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야. 자, 와. 지금 여기 또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약간 그늘지고 야외. 여기 실내네요. 실내. 자, 보시면은 자, 우와. 여기도 엄청 많네요, 이게. 오, 여기 낙엽도 쌓여 있고. 여기 다 바닥은 콘크리트인가요? 예, 바닥은 콘크리트 처리인데. 아. 이 실내는 단점이 한 3, 4년을 하면 혈기 오염이 돼 가지고 자연 정화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병 생기는 거예요. 뭐, 아, 청소하시는 거군요. 네. 아, 야, 여러분들, 그 약간 그 장어, 양어장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진해 한번 구경하십시오. 오, 저 들어가도 되나요? 예. 여러분, 여기 장어, 아, 장어래. 진해가 타고 들어오니까 장어 필수. 아, 장어를 신었으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야, 벌써 거기 기어다녀요, 여러분. 오.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그냥 진해가 밤도 아니고 낮인데. 오! 사장님 이게 뭐죠? 아, 바나나입니다. 얘들 간식입니다. 아, 간식이에요? 네, 바나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제 육식을 하는 걸로만 알고 있으니까. 예. 이걸 먹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생소한데 지금 진해들이 몇 마리씩 실제로 지나다니면서 먹고 있거든요. 그 바나나나 사과. 네. 사과, 바나나, 수박. 네. 요거를 야채를 좋아합니다. 오, 육식만 아니라. 네. 채식도 하네. 오, 새로운 사실. 제가 옛날에 아파트에서 한 350마리 키운 적이 있거든요. 아파트에서요? 예. 그 본능적으로 얘들이 그때 이제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탈출을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딸이 잠을 자다가 난리가 났죠. 집안 홀딱 뒤집어졌죠. 오, 오 마이 갓. 와, 지금 여기 보면은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한 준성체에서 성체급이 있고. 예. 지금 보시면은 색깔이 되게 다양하네요. 다리 색깔이 달라요. 예. 여기 보면 약간 노란 계열이 있고 여기 보면 붉은 애들이 있고요. 예. 여기에는 혹시 몇 마리 정도의 진해를 매년 생산하고 계신 거세요? 상상은 안 되는데 몇만 마리 정도는 되겠죠. 최소 몇만 마리 낚이 잡아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 보통 여기 왕진해를 이렇게 사육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렇게 사육하시는 이유가 어떤 식으로 쓰임이 있나요? 아, 이게 진해가 약용으로 아주 탁월해요. 약 효과가 참 탁월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을 하고. 네. 그 마른 진해 캡슐로 다 해서 4개 정도를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픈 것이 싹 없어져 버려요. 어디에 좋아요? 허리 쪽으로. 허리 관절 이런 쪽으로 좋아가지고 거의 통증 같은 걸 느끼질 못해요. 약성이 너무 강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너무 약성이 강해. 혹시 들리셨나요, 여러분? 지금 소리를 좀 키워봤는데 바스락바스락 거리는데 여기 안에 지금 진해가 있는 건가요? 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봐 드릴까요? 네, 엄청 소리 나요, 여러분. 네. 아이고, 구경 좀 독자 여러분들. 와, 구경을 시켜드려야지 나와서. 왜 이렇게 미덤도 같이 있다. 예. 들칠 때마다 진해들이 몇 마리씩 나오는데 여기는 현재 제가 듣기로는 실험실. 와, 오, 예, 밟힌다. 조심해라. 그 여러분들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까 대표님이 말씀드렸지만 독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물렸을 때 통증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그에 반면에 그 독성이 약재로 쓰이는 건데 신발이나 아니면 뭐 양말, 옷 속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항상 시골이나 도시가 아닌 시골 이런 데 가실 때에는
여러분들 항상 신기 전에 한 번씩 체크를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오, 그냥 손으로 막 잡으시네요. 이빨을 좀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가 아니라 이건 독립입니다, 독립. 우와. 까만 개시. 그래서 요거를다가 딱 찝고 독을 주입을 하는데, 진해독은 산성이에요. 네네. 산성이라서, 이게 심한 분들은 물리면 중환자실에 실려가요. 아, 그 정도예요? 예, 예. 그래, 이 정도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산성이니까, 혹시 물리시면은, 암모니아 수를 바르면 중화가 돼요. 아. 그래서, 혹시 급하면 약국에서 암모니아 수를 발라서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저 지금 이렇게 잡으셨으니까 저 한번 손 좀 이렇게 해봐도 될까요? 예. 한번 물려보실래요? 네? 아, 여러분 제가 진해를 이렇게 잡아본 건 처음인데 저 앞에 있는 것이 얘들의 입입니다. 이 앞, 가운데 있는 게. 네. 그래서 저작, 뭐를 씹고 할 때는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는 이제 마취를 시키는 거고. 아. 요 독립에다 마취를 시키고 저작을 하는 건 요게. 오, 이거 잘못해다가 이거 물릴 것 같은데. 한번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힘이 진짜 세요, 여러분. 오, 살려주세요, 대표님. 예. 아, 근데 대표님, 이게 저도 진해를 많이 사육을 해봤지만 암수 구분이 저는 좀 어려운 편인데 암수 구분도 할 줄 아시나요? 예, 예. 진해는 네. 큰 거는 90%가 암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말요? 예, 지금 이런 건 지금 알이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배 쪽에 노란한 게 이게 저 알입니다, 전부 여기서. 이게 이제 한 20일만 있으면 얘가 산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놈은 좀 작아요. 얘 크기에 한 70%. 돌기가 이렇게 까만, 이렇게 수컷은 여기에 까만 돌기가 나와요. 그런데 암놈은 그게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 아. 요거? 약 30% 밖에 안 돼요. 네네. 암놈은 약 70%. 진해는 한번 교미로 평생 저장낭에다가 정자를 했다가 네네. 자기가 냈을 수가 있으니까 수컷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죠. 아, 필요할 때 쓸 수 예, 있으니. 예.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 자, 오. 아, 저기에 따로 건조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오, 진짜 진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나 이 베트남 같은 데서는 이걸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핀을 꽂아서 쭉 늘리죠. 그 수입. 하고 구별을 짓기 위해서 아 토종 왕진해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말려 있는 거 보시면 토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반을 시식할 테니까 한번 반 시식해 보시고 이걸로 시식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한 마리 만 원인데 방금 5천 원 떨어뜨렸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그 특이한 향이 있네요. 예. 이게 약간 건어물 중에서 약간 건새우를 씹는 느낌이 처음에 들면서 나중에 이 오묘한 무슨 향이 나는데 되게 이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진해 특이한 그 냄새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제가 그 남미 4대 천왕 뭐 기간티아 막 그 엄청 커진 30, 40cm까지 커지는 거 그 혹시 존재는 아시나요? 네, 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아, 나중에 제가 한 마리 갖다 대. 우와, 지금 넣으시는 거 뭐예요? 아, 진해가루예요. 진해가루예요? 네. 아, 야, 여러분 먹습니다. 그 냄새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냥 진해 들어간 느낌보다는 그냥 삼계탕 냄새가 나거든요. 먹어볼게요. 맛있어. 진해 가루를 넣는데 진해를 넣는데 진해 냄새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나네요. 전혀 모를 정도로 그냥 삼계탕 맛과 냄새 똑같거든요. 여러분. 눈 세 번 깜빡했는데 다 먹었어요.